오늘은 반찬들과 함께 집밥 먹방을 해볼 거예요. 딱 보기에도 굉장히 가짓수가 어마어마하죠? 여기 영수증을 붙여왔는데 아니 반찬 가짓수가 많으니까 뭐부터 손대야 될지를 모르겠어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반찬들과 함께 집밥 먹방을 해볼 거예요. 딱 보기에도 굉장히 가짓수가 어마어마하죠? 총 23종류의 반찬을 준비했고요. 여기 밥도 있어요. 그러면 오늘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먹기 전에 앞서 어떤 반찬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. 여기 영수증을 붙여왔는데 밥은 무한 리필입니다. 아침에 밥 한 솥단지 해놨어요. 자,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순두부찌개 먼저 먹을까? 미역국 먼저 먹을까? 미역국. 순두부찌개. 왜 물어보는데? 너의 의견 따위 중요하잖아. 미역국 내가 먹어요? 안 돼. 자, 먹기 전에 편한 자세로. 이 자세가 편하지, 역시. 약간 집밥 먹으니까 집에서 진짜 먹는 것처럼 느낌. 와, 국물. 아니, 반찬 가짓수가 많으니까 뭐부터 손대야 될지를 모르겠어. 계란말이 먼저. 모양 너무. 내 김! 내 김! 줬어야지. 아, 이걸 어떻게 삼촌에 주어요? 와, 순두부찌개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.
와. 카레도? 카레는 꽈리고추. 완전 잘 어울려. 꽈리고추 올려가지고. 엄마 카레가 맛있어. 그게 더 맛있어. 엄마 카레. 엄마. 꿀이 달라고. 반찬이 바뀌거든.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장조림으로 많이 해줬는데 반찬. 아니야, 계란으로 해줬어. 아니야, 메추리에 장조림으로 해줬어. 감자볶음. 아니, 감자볶음은 젓가락으로 집는 게 너무 힘들어. 그냥 퍼먹는 거지. 아이스크림 먹듯이. 고수들 반이 없어졌어. 이 집 반찬 잘하네. 이 궁채 나물이 너무 맛있어. 고소한. 나도 몰라.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밥 한 그릇 퍼줄까? 먹어. 아, 지금 식사하시게요? 네. 일단 이쪽 고기 종류는 바리게이트 쳤어요. 뚫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안 뚫려요. 뚫을 수 있는데? 아니요, 안 뚫려요. 뚫리는데? 아니요, 안 돼요. 아, 씨, 두 개나 가져가네, 씨. 두부조림도 맛있는데, 확실히 두부조림은 배가 아주 고플 때 먹어야 돼. 막 고기 먹다가 두부 먹으니까. 마무리. 오, 딱 좋아. 국물. 몸이 녹아내린다.
내사랑 동태전. 제가 전을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꼬치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꼬치전이 없었어. 아, 이 기름. 기름 냄새. 짠, 동태전. 이거 예전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? 근데 명절날마다 언니 그러는 거 봤어? 언제 봤어? 잘못 본 거 아니야? 자, 간장. 이게 횟집에서 온 간장이거든요? 근데 횟집에서 온 간장에다가 동태전 찍어 먹으니까 회 먹는 것 같아. 이게 또 밥 먹다가 목 막힐 때 빠질 수 없는 거. 반찬 가게 표식회. 와. 힘들었는데 밥풀 왜 다 밑에 있어? 아. 자,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고기 함박 스테이크. 와, 와, 이거는, 오, 그, 여러분,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갈랐는데 안 익었어요. 소고기라서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방금 한 입을 베어 물어봤는데 안 익은 맛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. 감자볶음이랑 밥이랑 비벼 먹어야지. 오, 공채나물이 뭔가 면 같아. 예전에 구독자님 집 방문 콘텐츠를 찍었었는데요. 그때 먹었던 미역국 진짜 맛있었지. 네. 큰애는 미역국 끓여주면 하나도 안 먹는데. 아, 진짜요?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지?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거 다 먹고 갈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
딱 보기에도 없지? 고기 반찬이. 그만 먹어야지. 네, 여러분,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들이랑 함께 식사를 해보았는데요. 반찬들 종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, 그리고 요즘 반찬을 다 배달로 집에서 간편하게 이렇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고 좋았습니다. 오늘 진짜 혼자 명절 밥상 먹은 것 같아요. 이제 남은 반찬들은 고기 반찬이 없어서 냉장고에 두고두고 꺼내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